재팔TV 구독자 여러분, 차는 일단 지르고 보세요. 지르고 보시고 금리가 뭐 20% 21% 그런 거 신경 쓰면 차 못 삽니다. 일단 화끈하게 지르세요.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살지는 않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재펄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 저희 채널에 진짜 엄청난 카푸어분들이 많이 출연을 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좀 레벨을 좀 정할 수가 있는데, 오늘 등장하실 분은 정말 세 손가락 아래는 들지 않나, 아마 1등을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이렇게 신나는 텐션이 죽고 너무 제가 막 걱정만 하고, 아,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아, 진짜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다큐가 될까봐. 여러분들 오늘 좀 다큐가 돼도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또 저희 채널에 나와서 또 이분이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거기에 또 뭔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뭐 아반떼에 무슨 카푸어가 있냐. 근데 이따 사연을 들어보시면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출연자분을 만나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차주분이세요? 아니요. 저는 친구고요. 엄청난 제보를 해줬던 그 친구? 그쵸. 네. 근데 친구분이 어느 정도길래 그 엄청난 사연을 보내주신 거예요? 처음에 이 친구가 그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먼저 이렇게 계약을 했었다가, 아반떼가 이번에 나온 게 한 3,000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계약을 취소하고 저렴한 중고차를 이렇게 좀 보다가 해서 중고차 매장을 같이 이렇게 한번 갔었어요. 네네. 아반떼 CL7은 그래도 가격이 2,000만 원이 좀 넘으니까 아반떼 AD. 친구가 잘못 알았어요. 근데 카푸어분들은 삼각대 안 사요. 뭔가 까오가 살아야 되는데 까오가 죽거든요. 네. AD를 하자 이렇게 하니까 굳이 싫다고. 네. 무조건 자기는 CN7을 사야겠다. 8부서에서 다 거절이 된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신용이길래? 신용 등급이 일단은 거의 좀 최저로 보시면 돼요. 거절이 되고. 이게 얼마였는데요? 이게 지금 1,899만 원. 이제 뭐 취득세까지 합하면 한 2,100만 원까지 네. 가는 이제 차량인데, 그 할부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현대캐피탈 엄청 센 거 알잖아요. 몇 프로? 이율 몇 프로요? 이율이 19.5%. 이율 19.5%면은 거의 맞먹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자만 1,200. 네. 그럼 처음에 좀 선납금 좀 받지 그 돈도 없었던 거예요? 아예 없었어요. 통장 잔고를 보니까 600원인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아반떼를 계속 급을 낮춰라 얘기를 해도 얘한테 지금 눈에 들어온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일단은 빨리 일단 요 차주분을 만나야겠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은 본인한테 좀 얘기를 들어야겠죠? 네. 나와. 나와. 네. 안녕하세요. 그 전설의 차주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친구분이 사전 설명은 다 해줬거든요? 네. 지금 장난 아니시던데? 네.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쪽으로 오세요. 잠깐 누워 계셨는데 좀 피곤하셨어요? 네, 조금 피곤해가지고. 아. 네,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저 여태껏 지금 나온 카푸어 중 네. 역대급 같은데. 네. 이자를 19.5%를 받아가면서도 이 차가 너무 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아반떼에 그렇게 꽂힌 이유가 뭐예요? 친구가 처음에 아반떼 AD를 권유를 네. 했었는데, AD보다는 네. 그래도 좀 더 높은 등급을 타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거 훨씬 네. 이뻐요 이게. 네, 그렇죠. 그냥 네. 카푸어분들은 네. 안 되거든요. 네. 좀 멋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단 본격적인 질문으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현재 27살입니다. 네. 아직 청춘? 네. 네. 그러면은 이게 19.5% 받은 거 그러면 이자까지 3천만 원 넘잖아요. 네. 월 납입금이 얼마나 돼요? 월 납입금이 지금 68만 원 정도 됩니다. 보험료는요? 보험료는 아직 출고보험 기간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네. 왜 보험을 안 들었던 거예요? 살 때? 그 당시에는 아직 월급 전이기도 했고. 모함할 네. 때 600원? 네. 전설의 600원? 네. 그럼 그때는 네. 진짜 통장 600원밖에 없어서 보험을 못 들었던 거예요? 네. 출고보험이 원래 얼만데요? 출고보험이 12만원 정도 들었어요. 12만원? 네. 그래서 그거 내가 10만원 빌려줬잖아. 출고보험 10만원 좀 빌려준 거예요? 네, 제가 빌려드렸어요. 갚았어요? 네, 갚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돈을 넣을 정도 돈도 없었던 거고. 네. 근데 그러면 신용이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대출사에서 다 막힌 거예요? 차를 뽑으러 갔을 때 네. 730 몇 점이었는데 네. 대출 이금융사에서 한 2년 전인가 그때 네. 빌린 게 있었는데 그게 좀 연체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용점수가 100점, 200점 그때 그렇게까지 떨어지고, 이제 다 갖고 나서 이제 신용등급을 천천히 올리다가 이제 차를 사야겠다 마음 네. 먹었을 때가 700 중반대였습니다. 친구 이런 사정을 아는데 차 살 때 안 말렸어요? 엄청 말렸죠. 제 친구 이렇게 산다면 저는 네. 뜯어 말릴 것 같거든요. 네. 통장에 600원 있는데 진짜 심하게 말렸어요. 무조건 이 차라고 해가지고 네. 뜯어 말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차주님, 근데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반떼가? 아반떼가 이번에 나온 CN7이 네. 앞대가리가 예쁘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삼각대보단 훨씬 예쁘죠. 네. 예. 그리고 라이트 부분도 되게 날렵하게 생겼고. 아, 그렇죠. 이런 거 예. 인정. 다른 차들보다는 네. 차체가 좀 낮아가지고 스포츠카 같은 약간 그런 감성도 있고. 아, 이왕 지르실 거 아반떼 한 N 가시지 그냥. 아, 근데 그건 너무 빡센가? 네. 그거는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겠죠? 네네. 진짜 숨만 쉬지 않고 일만 해야지 겨우 유지할 정도. 아, 아반떼 N으로 하면은 어차피 이 정도 19.5 낼 거였으면은 네. 삼각대보단 이거 잘 샀어요. 그래도 아, 삼각대보다 훨씬 이쁘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 디자인 나쁘지는 않잖아요. 요즘 나오는 이제 아반떼들이 막 요 마크도 이제 완전 납작하게 바뀌고 그릴이랑 모양도 좀 더 화려하고 이쁘게 바뀌었잖아요. 정돈되게. 근데 이 모델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자만 1200짜리 차입니다, 여러분들. 차 한 대를 그냥 쑤셔 넣어버렸는데. 아, 근데 이 휠은 살 때부터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네, 가져올 때부터 휠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 이거 몇만 킬로 된 거 사신 거예요? 그때 출고 당시에는 2만 17킬로였습니다.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여기 왜 2만밖에 안 탔는데 이게 벌써 이거 뭐예요? 이거 뭐 페인트칠 다 까졌어요? 전 차주분이 페인트칠을 한 것 같긴 한데. 아, 빨간색으로? 네, 근데. 아, 했는데 이제 다 까진 거구나. 네, 이제 다 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브레이크 패드 교체할 때 이거 페인트 다 벗기고. 네. 친구들은 이 휠이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순정으로 달라고. 아, 좀 순정파예요? 네. 아. 차는 순정이죠. 처음에 이제 차를 살 때 이제 딜러분이랑 네. 같이 본네트 열어가지고 점검을 봤는데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엔진 오일이 뭐 색깔도 뭐 괜찮고 해가지고 전혀 문제 없는 것 그러니까 같다고. 2만 좀 넘은 정도면 네. 차에 문제 없어야 되거든요.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중고차니까 네. 좀 찜찜한 기분으로 이제 저희가 카센터를 갔는데 네. 거기 공업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2만 킬로 될 때까지 엔진오일을 간 적이 없는 것 같다. 아, 그러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 친구가 운전을 하다가 그 핸들이 딱 네. 조정도 안 된 것 같고 막 계속 막 오른쪽으로 막 쏠리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얼라인먼트 맞춰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라인먼트 다 망가져 있었고 그 이분은 2만 킬로 탈 동안 거의 뭐 트랙을 달렸나? 그 과거는 모르잖아요, 그죠? 아, 이거 사고 차는 아니죠? 네, 무사고 차량. 아, 그렇죠. 네. 아, 무사고는 확실한 거죠? 네. 아, 그건 좀 다행이네. 네. 아,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뭐 우리가 아반떼는 뭐 늘 리뷰를 많이 했었으니까 늘 우리가 아는 그 모습이고 저는 아반떼가 요게 멋있더라고요. 면들이 많이 깎여 있잖아요. 네, 두껍지게.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살짝 좀 이렇게 3D 느낌 나면서 네, 이런 것도 이쁘고 실내는 잘 고르셨네. 색상 완전 블랙보다는 이 색깔이 훨씬 낫잖아요. 요게 무슨 등급이었어요? 1.6 모던 등급이었습니다. 야, 1.6 모던? 네. 좀 기본 등급이긴 하네요. 네. 아, 요런데 좀 위험이 좀 많이 됐구나. 엉덩이라 이런 네. 이런 것도 관리해야 되는데 또 월급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조만간 내부 세차 한번 맡기려고 준비 중. 아, 내부 사체 맡기려고요? 네. 이왕 카푸어 된 거 요 실내는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네. 아, 그러면은 네. 지금 그 하시는 일이 저는 S1 소속 이제 보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보안 일을 하고 있고요. 네네. 세금 다 떼고 나면 실수령이 어떻게 돼요? 재벌님. 아, 네. 그때 빌려간 돈 혹시 언제쯤? 아, PD님. 집에 지금 정수기랑 인터넷 바꿀 때 됐죠? 네. 돈 갚을 방법이 생겨나세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77만원 손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빌린 돈 달랬는데. 잠깐 기다려봐요. 아, 네, 거기 아정당이죠? 아, 네, 거 지금 인터넷이랑 정수기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아, 네, 그렇게 빨리요? 아,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다 됐어요. 아, 근데 주말에도 상담이 돼요? 아, 뭘 모르시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몰라요? 국내 가입자 수 1위, 전화 한 통으로 최대 77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벌써 돈 다 갚았네. 아니,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으로 바꾸고 지원금까지 받는데 왜 안 해요? 알뜰폰도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돈 갚고 지금 꽁돈 더 생긴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좋죠. 좋잖아요. 좋잖아. 세금 다 떼고 나면 실수령액이 230 정도 됩니다. 230 정도? 230에다가 요 차가 네. 거의 70만 원 나가잖아요. 네. 160 남고 네. 거기다가 이제 곧 보험 들어야 되고 한 제가 보기에는 27이면은 200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한 100 얼마 나올 것 같거든요. 한 달에 또 기름값은 한 얼마 쓸 것 같아요? 2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야, 그럼 월급 받고 남는 돈이 그래도 한 140 정도 남네요. 그 돈으로는 뭘 하세요? 그 돈으로는 이제 친구들이랑 술도 먹고 드라이브 하면은 뭐 요깃거리 같은 것도 이제 사 먹고 네.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또 술을 좀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술을 좋아하진 않고 그 분위기 때문에 네. 계속 마시게 되고 제가 또 술을 마실 때 술 기운이 안 올라와요. 아, 술이 또 세요? 아, 술이 센 게 아니라 네. 이게 술 기운이 몰렸다가 한 번에 훅 올라와서 한 번에 훅 가거든요.
모아둔 네. 돈이 그때는 600원이었잖아요. 네. 지금 얼마나 좀 돼요? 지금은 한 적금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110만 원 정도. 많은 전 재산은 110만 원 정도 네. 모았어요? 다행히 그래도 부모님과 같이 살죠? 네. 하, 다행이다. 그럼 부모님이 일단 밥이랑 이런 건 해주고? 네. 아 이거 부모님이 걱정 안 해요? 부모님한테 등짝 스매시 맞을 뻔했죠. 왜 이렇게 해서 차를 사냐? 네, 미친놈이냐. 아, 미친놈이냐. 네. 따로 저축하는 건 없네요? 네, 따로 저축하는 건 없어요. 19.5%는 좀 우대. 아,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너무 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딱. 오케이, 미안해. 오랜만이어서 그랬어요. 아, 네. 네, 수동인 거죠? 어, 근데 진짜 뭐 아무것도 없네요, 트렁크에. 네. 어, 왜 뭐 안 씻고 다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술 좋아하신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술병이라도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아. 네. 차에서 네. 뭐 야외에서는 안 마시나 봐요? 네, 야외에서는 잘 안 마시고. 이런 뭐 이렇게 핸들 있던 거 뭐 이거 있고. 네. 여기 그냥 발판 있고. 진짜 뭐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다녀요? 네. 세차용품 살 돈이 어딨어요? 자동 세차죠, 언니. 아, 그렇구나. 세차용품도 네. 따로 없구나. 아 근데 진짜로 제가 원래 제 채널 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들어오신 카푸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생각보다 차가 너무 깨끗한데요? 키로수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무래도 좀 깨끗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아 진짜 너무 깨끗해요 생각보다. 내는 돈이 안 아까워요? 네. 이자가 근데 좀 너무 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후회는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아 왜요? 이자 너무 세서 좀 후회가 될 것 같은데? 이자가 세서 후회를 했으면 애초에 차를 안 사고 BMW를 탔겠죠? 아. 버스, 메트로, 워킹. 버스, 아 버스, 메트로, 네. 워킹. 아, 난 실제 BMW인 네, 줄 알고. 아, 네. 아, 19.5% 저는 진짜로 이거 네. 사채, 영화 같은 데 사채 쓰고 네. 이럴 때 나오는 금리잖아요. 네. 이 차가 1800인데 1200을 붙여서 거의 이거 이 차를 지금 3000 넘게 주고 산 거거든요. 네. 일단 이 차를 갖고 나니까 뭐 그런 건 네. 이제 뒷일이고. 네. 일단 네. 지르고 보자. 아, 지르고 네. 보자. 그리고 근데 나이가 27이면은 네. 이제 슬슬 좀 저축하면서 네. 조금 미래를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아직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좀 즐기자. 네. 일단 지금 여자친구는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그럼 데이트 비용 뭐 이런 거 따로 안 나가겠네. 네. 그냥 친구들하고 만나고. 데이트 비용을 이제 거의 술값으로 쓰는 것 같아요. 아, 술값으로? 네. 아반떼 현재 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아직까지 딱 타면 기분 너무 좋아요? 네. 아, 그래요? 어, 실내는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실내는 일단 네. 시트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 요 시트? 네. 살짝 이 버킨 느낌 나는 네. 거? 어, 이게 그리고 살짝 이 패브릭 느낌 나고. 네. 이거 가죽은 아니잖아요, 이게. 네네.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써요? 네, 크게 신경 안 써요. 아, 어, 실내는 이런 부분 다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아쉬운 네. 점이 여기는 이제 그레이로 돼 있는데 네. 오른쪽에는 이제 또 블랙 톤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이 오른쪽에는 네. 아 그래서 조수석에 누구 태웠을 때 누가 알아볼까봐 좀 그래요? 네. 그래서 모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앞에도 이런 색상 비슷하게 네. 하고 싶은데 그 돈은 차라리 술을 먹자. 라는 느낌으로. 친구가 그 정도로 술을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이 네. 친구가 거의 이제 술값이랑 담배값으로만 하면 한 달에 그냥 50에서 60이고 많이 쓰면 100만 원 정도? 엄청 좋아해요. 네. 술도 되게 잘 마시는데 네. 술을 한 번 먹으면 그냥 뽕을 뽑자라는 마인드라예요. 이 친구가. 아, 친구들도 같이 만날 때는 다음날 휴일에 만나야겠네요? 그쵸. 그 휴일에도 만났는데 그 네. 경비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네. 주주 야야 이렇게 들어가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야간에서 일을 하면 이제 아침에 퇴근하니까 네. 아침에도 이제 그 퇴근하면 이제 네. 술 한잔 하는 약간 그런 정도? 아까 술을 좋아하진 않고 그냥 네. 잘 먹는다고만 했잖아요. 네. 친구분 얘기는 또 다른데요? 친구... 일단 친구 생각은 저는 이제 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분위기상 마시는 건데. 아, 분위기가 좋아서 마신다 그랬거든요. 아... 아, 분위기 좋은 데로만 가요? 아니 그... 포장마차? 아니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애들끼리 모이면 막 얘기하면서 술을 먹잖아요. 아, 그런 게 재밌고? 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주변 친구들은 또 차를 다 갖고 있어요? 주변 친구들은 지금 출연한 친구하고 저하고 네. 그렇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누가 차 끌고 있으니까 막 나도 사고 싶죠? 네. 그죠? 처음에 친구가 투싼 끌었을 때 네. 친구가 나중에 이거 판다고 하면 억울할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네. 친구는 그거 잘 타고 있는 거예요, 투싼? 아, 이거 팔았어요. 아, 팔았어요? 네. 또 아반떼 원래 인기 차잖아요, 굉장히. 네. 차주로서 좀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엑셀을 밟았을 때 네. 엑셀이 민감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훅 치고 나가는 느낌이 약간 있더라고요. 아, 팍 치고 나가는 거? 네. 그게 마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네. 엑셀 반응이 너무 민감하면은 네. 발만 툭 하다가 툭툭 튀어나가거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차가 좀 안 나가기 시작해요. 아, 그 느낌이 좀 장점이다? 네. 와, 제 옛날에 그걸 좀 단점으로 뽑았던 것 같아. 아, 이 색상이 흔하지는 않잖아요. 알아보는 게 좀 쉽다. 아, 원래 관종기가 좀 있어요? 네, 관종기가 좀 있어가지고 아, 원래 네.
원래 레드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 레드로 하잖아요. 네. 평생 소장용. 네.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네. 너무 양카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냐. 네. 해가지고 이 파란색이 원래 랩핑을 한 게 아니라 네. 원래 이 색상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빨간색은 아니다 해가지고 차라리 그 돈으로 기름값이나 하자. 아, 이게 아직 뭐 어라운드뷰나 이런 건 없네요. 네. 아, 그리고 계기판도 디지털은 아니고. 네. 그죠, 아날로그로. 네. 저런 거 아무 신경 안 쓰이시죠? 네. 그래도 저 카푸어 하면 또 저런 거 많이 신경 썼을 것 같은데. 아, 계기판이요? 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막 옵션 같은 거. 아. 이게 뭐 통풍 시트도 있나요? 어, 통풍 네. 시트 있네. 네. 뭐 조수석까지 있어, 통풍 시트가. 네. 어, 핸들 열선도 있고. 네. 역시 국산차 짱이에요. 그죠? 네. 옵션. 국산차는 옵션이 많아서 좋잖아요. 네. 그죠? 이거 수입차로 가려면 또 엄청 비싸거든요. 그럼 이 차 단점은 뭐가 있어요? 아직 뽑은 지 며칠 안 돼가지고 단점은 그렇게 크게 못 느끼겠는데. 수채가 좀 낮은 거 빼고는 딱히 없는데. 찾으러 올 때. 네. 하부가 긁혔거든요, 살짝. 네. 스포츠카는 아닌데 하부가 긁힐 네. 정도였어요? 네. 네. 거의 방지턱이 너무 높더라고요. 네. 하부가 약간 깨진 것 같진 않고 약간 긁히는 소리가 좀 크긴 했는데. 마음 찢어지는 소리? 네. 네. 그냥 타요. 괜찮아요. 네. 네. 그걸 다 계산하면서 차 하부를 만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 차를 가져올 때 휠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튜닝 돼 있는 거? 네. 아, 페인트 벗겨지고 막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친구가 술값으로 또 돈 엄청 쓰고 막 그런 날 있잖아요. 아유. 보통 모이면은 좀 이렇게 뿜빠이는 그래도 해요? 아니면 또 한 명이 쏴요? 이 친구가 단점이 술만 먹으면 이제 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아, 이건 무조건 내가 산다. 아, 진짜요? 내가 산다. 이래가지고 긁어가지고 한 번에 최대로 많이 썼던 데가 제 기억상으로 한 150만원? 이 친구가 좀 하루살이 인생이라 네. 월급을 받으면 이제 저축이나 그런 것도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또 그런 거 일체 없고 그냥 무조건 다 술값이나 이제 담뱃값 또 이제 차가 나왔잖아요. 네. 또 이제 차값 들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도 이제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저한테도 한 10만원인가? 20만원 정도 빌린 적도 있고. 아,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카드값도 네. 막아야 된다고 최근에 저한테 170만원 정도 빌린 적도 있습니다. 아... 네. 아, 좀 말려요. 그럼 친구분을 좀. 네, 말리고 싶은데도 이 친구가 고집이 되게 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구나. 그쵸. 일단 카드값을 먼저 막고 그 네. 카드값을 다음 달 또 그게 계속 리플레이 되니까 이거 좀 쉽지 않은 친구입니다. 아, 그러면은 요 차 네. 다음에는 네. 뭘 또 사고 싶어요? BMW 520D나 아니면 친구 어이가 없는 듯이 없는데 아니면은 아우디 A7? 아우디 A7이요? 네. 그거 일단 그 할부 나올까요? 캐피탈에서? 차라도 써서 사야죠. 일단 지르고 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요. 담배는 하루에 얼마나 피세요? 평균적으로 피는 거는 거의 반값에서 한값인데. 아, 엄청 많이 피진 네. 않는구나.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예. 두세 개씩 연속으로 필 때가 연속 두 담? 네. 쓰리 담까지? 네. 아, 첫 번째 담배는 두 번째 담배를 피기 위한 초석이잖아요. 네. 그쵸? 그대로 끄지 않고 바로 이어서 필 수 있게끔. 네. 그 정도는 돼야 니코틴이 확 차들어가고. 네. 퇴근 후에는 술이 생각나고요. 보안일이라는 게 네. 사람도 상대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스트레스 많이 네. 받아요. 이거 왜 안 되냐, 저거 왜 안 되냐 물어보면은. 네. 기술팀이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가 대충 아는 거를 설명해드리면은. 네. 이거 지금 당장 와서 고쳐라.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 그러면은 그 술 좋아하는 거 주 종목은 뭐예요? 남자는 아, 다행이다. 이건 진짜 현재 다행인 거예요. 나이가 더 들면 와인, 양주 이런 걸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나가는 돈이 장난 아니에요. 그걸로 빠졌으면 아마 이 차도 못 샀을 거예요. 아직은 후레시맨이라는 거죠? 네. 아, 그건 진짜 칭찬할게요. 하나 찾았다, 칭찬할 거. 다른 술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재벌TV 구독자 여러분, 차는 일단 지르고 보세요. 지르고 보시고 금리가 뭐 20%, 21% 그런 거 신경 쓰면 차 못 삽니다. 일단 화끈하게 지르세요.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살지는 않잖아요. 이 영상은 차주님 개인 의견이므로 네, 무조건 또 지른다고 안 될 일도 있어요. 알겠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 방금 그 친구가 한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이 없습니다. 추후에는 A7이나 뭐 BMW 사고 싶다 그랬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 절대 안 되죠. 일단 할부가 안 나오는 것도 네. 안 나오는 건데 얘가 지금 이거 아반떼를 유지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확신이 안 들잖아요. 아, 그렇죠. 일단은 지출이 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모아둔 돈도 없고. 이 친구가 이제 돈을 빌리면 항상 저한테 연락을 주는 아, 그렇죠. 친구도 돈도 잘 빌려주니 네. 뭐 갚는 건 잘 갚아요. 갚는 네. 건 이제 자기가 이제 차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뭐 어떻게든 빌려서 뭐 잘 갚긴 갚으니까 네. 이자까지 쳐놔줘요. 아, 진짜요? 네. 한 5만 원인가 10만 원 더 줘요. 아. 그런 묘미를 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치킨에 그럼 소주 한잔 하자 또? 네. 진짜 답이 없어요.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살지 않잖아. 일단 지르고 봐. 지르고 나서 그 뒤에 일은 뒤에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아, 진짜 고집이 세다는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 내가 이 차를 네. 끌다가 갑자기 왜 자꾸 이래?
그래 존중한다. 아 이게 보니까 많이 그동안 말려봐서 포기를 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너가 이제 아우디를 사든 BMW 사든 뭐 람보르기니 사든 간섭 안 할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그냥. 돈만 잘 갚아. 네, 돈만 잘 갚아라.